이번 시간은 129페이지 자 방수미 방석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회 때는 자 아스팔트 방수의 시공 순서하고 방석공사 종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였죠. 뭐 아스팔트 방수층이 있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있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있고 토막 방수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스테인 방수층은 없습니다. 자, 오일스테인이란 것은 보통 이런 목재 같은데 도장을 하기 앞서서 색깔을 넣는 착색제 형태로 사용되는 게 오일스테인인데 뭐 오일스테인도 있고 수성스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층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게겠죠. 자, 멤브레인 피막 방수라는 것은 보통 불침투성의 막을 형성해서 방수를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공법을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나 시트나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멤브레인 방수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들어갔죠? 2번 계량 아스팔트 시트 들어갔네요.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130페이지 3번 방수 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치켜 올린 부분은 RC 바탕은 재물 마감을 한다. 자, RC는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하죠. 그래서 재물 마감은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재물 마감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재물 마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켜 올린 부분은 방수증 끝이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의 높이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켜 올린 부 상단 끝부분에 설린 빗물막이 턱은 치켜 올린 부와 RC와 일체로 만들어야 되는 체크인 일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오목 모서리 부분은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자, 아스팔트 방수는 저것이 된다 했죠. 다층 방수법이에요. 여러 겹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목 모서리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목 모서리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이에요.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이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죠.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되니까 아스팔트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록 모서리는 자 각 없이 완만한 면처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0페이지에서 이제 그 해설에서 주의할 것은 저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 해설에서 그 밑에 2번에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가 나옵니다. 자, 건조를 전제로 방수일 때는 함수 상태가 10%입니다. 근데 수변 상태에서 할 것은 30%가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 계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은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물매와 배수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설레부나 실내바닥 등에 대해서 현장타설 콘크리트라 이런 누름층, 보호 누름층을 설치할 때는 물매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하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호 누름을 안 하든지 도료 마감일 때, 이제 도료로 마감할 때, 보호 도료로 할 때는 이때는 50분에서 20분의 1 물매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4번에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역할은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아스팔트 프라임은 교착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탕이 철근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재료는 아스팔트 재료잖아요. 두 개를 부착력, 접착력을 좋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스팔트 방수에서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방수지죠.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 같은 방수지가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방수 성능도 우수하면서 바로 신축성도 큰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뭐 연합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큽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양부 판정 시 중요한 것은 침입도죠. 가장 중요한 침입도의. 그 다음에 지붕 파라펫등과 같이 짙게 올린 부분은 최소한 300mm, 30cm 이상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 보호 누름층은 6cm 이상으로 처리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에 부착이 잘 되게 해서 바르는 것이 바로 뭐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건조 시간은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걸로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132페이지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루핑 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리고 1번 일반 평면부 루핑은 흘러붙임을 원칙하고 있죠. 그리고 2번에 루핑에 겹친 폭은 길이 폭방 100mm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방수에 겹치면 잘 모르면 기본은 10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록 오목모서이브 일반 평면 루핑 붙이기 전입니다. 책가에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300mm 정도의 스레지 루핑을 균등하게 덧붙이면 먼저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루핑은 원래 물얼림을 구해서 물림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기본은 겹친 길은 100mm로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부착하거나 또는 별도로 뭐 하거나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의 겹침은 150이 돼요. 더 많이 겹쳐줘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7번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수 순서 옳은 것 해놨죠? 이것이 22회 때 기출된 거죠. 7번이. 자, 그래서 먼저 바탕면 처리 및 청소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바탕면 처리 및 청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하잖아요. 아스팔트 이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이 어딥니까? 층이 여러 층으로 공사가 됐죠. 그래서 1층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라겠죠. 아스팔트 프라이머 공사가 되고 프라이머를 먼저 하죠. 그리고 2층 그래서 이제 2층이 아스팔트 도포죠. 아스팔트 도포하고 그리고 나서 3층이 방수지죠. 아스팔트 방수지 펠트나 루핑 들어가는 거죠. 방수지. 그래서 앞으로 짝수층은 전부 다 무엇이다? 아스팔트고 홀수층들은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해 이렇게 방수지 아스팔트 그러면 5층 다시 방수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6층 아스팔트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층만큼 가지면 돼요.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보호 누름층 가죠. 이 공사가 되고 나서 위에 보호 누름층 공사가 되는 거예요. 누름층 시공을 하는 거죠. 이 순서.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바탕면 처리 및 청소하고 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먼저 가야 되죠. 프라이머 바르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바르기 가주시면 되죠. 그리고 방수지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누름청, 누름청 시공해야죠. 그 순서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바탕이 함수 상태가 30% 이할 때 하는데요. 얘는 건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1번에 식기 올린 분은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래야지 이제 잘 부착이 되겠죠. 그리고 100mm 이상 겹친 폭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이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 동해 방지니까 방동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 단층이 경화를 촉진할 땐 경화 촉진제를 쓰면 되죠. 말 그대로 쓰면, 제발 지연제 쓰면 안 되고 촉진제 씁니다. 자, 그리고 지수제는 쉽게 그죠? 우리가 피를 먹게 하는 게 지혈이잖아요. 그럼 지수는 누수죠? 물수자입니다. 누수를 방지하게 넣어주는 게 지수제고, 그래서 이제 3번이 되죠. 이건 경화촉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방수층 시공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해 주시고, 그 측면에 봐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주의할 것이, 얘는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가죠. 특히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층에 신축성이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얘는 신축성이 없어. 그래서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따라서 균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옥상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좀 부적합하죠. 왠가 하면. 그래서 이제 습연 상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욕실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 그리고 그래서 얘는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가요.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면 됩니다. 자, 얘는 함수 상태가 30%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바탕이 건조하면 물을 적셔주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별도로 보호 누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보호 누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층 시공 순서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층 공사할 때 먼저 이걸 먼저 하죠. 바탕 정리 및 물청소를 먼저 해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바탕 정리 및 물청소하고, 그리고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를 해요.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가 풀이죠. 페이스트 풀 1차 도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균열이 가면 그다가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게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나서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를 들어가는 거예요.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불 2차 도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마감을 합니다. 그럼 이 방수 모르타르가 보호 누름 역할까지 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별도의 보호 누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시멘트 액방은 구조체도 시멘트 계열이고 얘도 시멘트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가주면 돼. 거칠게. 그래서 이거 평활하게 가면 안 됩니다. 바탕이 되는 것이. 기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9번 문제. 자,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성사 도막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낫죠. 자,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제 벽체의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해야 되죠. 아래에서 위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바닥 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에 칡기 올림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칡기 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제의 겹쳐 원칙적으로 각 공정에 겹쳐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위치에서 한다 해서 문장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 100mm예요. 그러면 도막 방수에서 주의할 것은 보강포에 겹친 폭은 우리가 50mm예요. 근데
방수제 겹침은 100mm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방수제는 피노이 생겨져 고무 중에 뿜치고 균일하게 도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도막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 주거 뿜치면서 균일하게 도포해 주면 돼. 그리고 피놀이 생기지 않게 해서 구성이나 모세거든 이런 특수 부분을 먼저 해주고 평면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포는 바탕 균열의 경감이나 도막 두께 확보나 직교 올린 부에 방울 흘러내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보강포에 붙이기는 직교 올린 부를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포에 겹친 폭은 50이에요. 그래서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우리가 100이지만 보강포에 50mm 정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유리섬유, 합성섬유 등의 망상포를 즉층해서 도포하는 도막방수공법은 라이닝공법이죠. 단순하게 도료만 도포하면 코팅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먼저 1번에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의 상호 겹침 폭은 길이 100mm, 폭방향 100mm 이상이면 되죠. 기본 100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폭은 우리가 100mm 이상이 되죠. 그리고 2번에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직교 올린 부분은 누름춤에서 고정하고 실링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는 용융 아스팔트 시트를 뒷면과 바탕 균일하게 도포해서 밀착시키는 게 아니죠.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자 여기입니다. 토치로 가열을 합니다.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 붙이는 방법으로 해요. 시트를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접착제를 발라서 접착시키는 거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어묵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앞섰습니다. 미리 하라는 거예요. 앞서서 포 200mm 정도의 또 붙임 시트를 먼저 보강해주고 공사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지하 외벽 계량 시트 붙이기는 미리 재단을 한 2m로 재단해서 부착하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자 사람이 눌러 붙여야 돼요. 그러면 3m로 재단하면 붙이 힘들어요. 사람이 팔 뻗으면 2m는 되죠. 그래서 2m로 재단해서 공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이겁니다. 자,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기본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공사하고 이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는 부착하는 방법이 다르다 했어요. 얘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이고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 공사가 접착제 발라서 하는 거예요. 그 점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시트 한 장 부착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번에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포에서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미리 어목 볼록 모서리 덧붙임 공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합성 수직일 때 합성 수직에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트 붙인 후가 돼요. 그래서 후 체크제. 그래서 이제 합성 수직에는 예외가 돼 붙인 후에 어목 모서리 성형 공료 부착하는 게 나중에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아래에 가면 안 되죠. 위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겹침폭은 자 그 해설에서 거기 물매 나오죠. 물매는 50분에서 자 얼마다 20분의 1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는 기본 50분에서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도료 마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0분에서 20분의 1로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주의할 것은 그 5번에 보시면 시트 접합폭은 기본으로 이거죠. 강 고무계는 100mm고 비강 고무계는 70mm, 염화 비닐 수직은 40mm가 돼요. 그래서 보통 얘는 겹침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실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이종 실링제 이염은 원칙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업자 지정한 유효기간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와 접착시키지 않고 또한 실링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업제는 줄눈 깊이가 자 조절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가 백업제죠. 본드 브레이크는 줄눈 바닥에 실링제 접착시키지 않게 줄눈 바닥에 붙인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워킹 조인트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3면이 아니고 2면이죠. 2면 접착 줄눈 구조가 워킹 조인트입니다. 근데 논워킹 조인트는 줄눈 바닥을 접착시키는 3면 접착 줄눈 구조가 논워킹 조인트였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기온이 현재에 낮거나 저온은 5도씨 이하죠. 고온은 너무 높을 때는 30도씨 이상이고 구성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85%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건축공사에 해놨죠.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해서는 옳지 않는 것.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등을 용융 아스팔트 여러 겹 측정해서 방수하는 공법이 맞죠. 그런데 2번은 아니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신장력과 내후성이나 접착성 우수합니다. 그런데 여러 겹으로 적층한다 해서 OXX입니다. 얘는 시트 한 장을 부착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4번의 복합 방수 시트 도마. 그래서 이제 얘는 시트하고 도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합한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의 도막방수란 액상형 방수 재료를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해서 방수층 형성하는 것이 이거 도막방수죠. 그리고 2번 시멘트 액체 방수는 공사시 방수 모르트의 바탕을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거는 거칠게 해야 되죠.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옥상 방수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하점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침입도도 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 누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별도의 보호 누름이 필요 없죠. 바로 방수 모르트가 보호 누름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액체는 방수층의 신축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17번 건물의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1번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변 바탕에 시공이 가능하다 해서 맞죠. 그 다음에 2번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제를 적층 시공해서 하자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시트 방수는 바탕균의 지향성이 약하다 해서 되죠. 자, 시트 방수는 신축성이 매우 좋죠. 신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바탕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럼 바탕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것이 시멘트 계열이죠.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가 약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막 방수는 복잡한 형상의 시공이 용이하죠. 그리고 보수 공사도 용이하죠. 그리고 5번에 복합 방수는 시트제하고 도막제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합 방수 시트제하고 도막. 자, 주의합시오. 시트제하고 뭐 도막이 아닌 아스팔트에 들어가면 안 돼. 시트하고 도막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18번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보행용 시트 방수는 상부 보호층이 필요하죠. 그리고 벤토나이트 방수는 지하 외벽 방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닥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고요. 작업시 악취가 생깁니다. 그리고 4번 시멘트 액체 방수 모재 콘크리트 균열 발생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OXX입니다. 모재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갑니다. 자 그리고 19번에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바탕재 오염 방지나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마감하게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죠.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본드 브레이크죠. 그런데 실링제를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는 빼 업제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죠. 그래서 이면 접착 형태로 가죠. 그래서 줄눈에 충전된 실링제가 구성제와 마주보는 두 면이 접착한 상태가 이면 접착이고 3면 접착은 줄눈에 충전된 실링제 구성제와 마주보는 두 면과 줄눈 바닥이 접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워킹 조인트가 3면 접착이고 워킹 조인트는 2면 접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제가 나오죠.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공사에서 먼저 1번에 지하실 방수에서 바깥 방수법 외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지하층 바닥 슬래범이 외벽 바깥면에 방수층을 두어서 지하 구조물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것이 바로 바깥 방수죠. 그리고 2번 안방수에 비해서 건물 사용에 방수층 보수가 용이하다 해서 OXX입니다. 박방수는 보수 어렵습니다. 안방수가 보수가 쉽죠. 용이하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안방수에서 수압이 높은 곳에 그래서 이제 대규모 지하실이나 수압이 클 때는 바로 바깥 방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수층 보호를 위해서 벽돌 등의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바닥 방수는 구조체 공사 전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벽 방수는 구조체 공사 후에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바깥 방수를 자 외방수를 할 때는 자 이제 바닥 먼저 이거죠. 바탕 조성을 먼저 하죠. 방수 바탕. 그래서 잡석 다짐이나 밑창 콘크리트를 공사하고 이제 방수 바탕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닥 방수층 시공하고 그 다음에 바닥 구조체 봉공사를 진행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지하실 방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나겠죠? 안방수는 시공 이용하죠. 적당할 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 방수는 이거죠. 방수층을 시공해야지 바닥 구조체를 공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안방수는 누름벽이 필요하므로 실의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3번에 바깥 방수는 바탕 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바깥 방수는 수리가 용이하며 넓은 면적의 방수에 사용한다. 그래서 OXX의 수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리가 용이한 것은 안방수죠. 자, 그리고 7번에 방석공사에서 사용하는 박판 시트계 방석자재가 아닌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판 시트계는 자, 신축성 시트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죠. 신축성이 대표적인 것이 앞잔다 쓰면 돼. 그래서 폴 비교 폴방 하든지 뭐 비교 앞잡다 폴에 폴방 아니 비교방 비교방포라든지 뭐 폴 비교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잡다 해서 외워도 돼요. 왜 다른 글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판 시트기는 뒤에 전부 다 방습 자재란 단어가 다 붙어요. 방습자재가. 하나만 안 붙습니다. 하나만. 바로, 제 거죠.
벨트, 아스팔트, 필름, 방석, 층만 자재가 안 붙고 나머지는 자재란 단어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신축성계 시트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방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1번에 방석층에 방수 모터 발음할 경우는 발음 두께는 횟수하고 정한 바가 없을 땐 15mm 이래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미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미장은 3회의 발음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자, 왜 이 방석공사는 방석은 이죠 집안에서 섬에 오른 석기를 방작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미장은 벽면이나 천장 이런 데 발라야 돼. 자꾸 떨어지니까 3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축성 시트계 방석 재료는 비교폴박입니다. 비교폴. 비닐, 그 플라스틱 나왔죠? 플라스틱 폴은 없잖아요. 폴입니다.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방석 재료의 품질 기준에서 항목에서의 강도는 23대 15 유톤 이상 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바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방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자, 방수 모르다의 발음 두께나 횟수 관계없으면 15mm입니다. 1회 발음이었고, 그 다음에 방석 시공부는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다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었죠. 그리고 벨트의 비닐 겹치면 100mm 이상 해주면 되죠. 그리고 방석 도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냉각 아스팔트에 대해서 다룬 건데, 냉각 아스팔트. 그래서 냉각 아스팔트의 방석 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은 24시간 양생한 후에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여기 특히 그 14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해설에서 D급 부분에 가열 아스팔트 방석 나오죠. 그래서 그거 간단히 알아두시. 그래서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가열 아스팔트, 지표면 아래입니다.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가열 아스팔트 공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때는 가열 아스팔트 사용하면 안 돼요.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때는 가열 아스팔트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측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미장 및 타일 공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